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기존에 뭐 중동 문제,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하면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에 뭐 영국 통치령 이런 순으로 해 왔는데 네. 오늘 시작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예. 도대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감정, 이팔 문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점령하에 살면서. 예.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가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영웅입니다. 살아있는, 물론 두 다 죽었지만 문학가. 문학가인데 한 사람은 시인이고 한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예. 이 사람들 윤동주님 같은 분이군요. 예. 우리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유명해서 특히 이제 이 시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시인을 좋아합니다. 오. 워낙 이 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예. 우리 욕하는 건데. 뭐 욕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 좌파 중에서는 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슬픈 감정을 이 시를 통해서 승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시를 예.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 예. 팔레스타인 문학 시인과. 소설가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벽이 올라가는 느낌이네. 네, 팔레스타인 저항문학입니다. 다르위시? 예.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는 사람입니다. 마흐무드. 좀 생소합니다. 다르위시는 우리 야구선수, 일본의 야구선수 네. 다르위시라는 야구선수 있죠? 예. 이란 출신의 야구선수. 예. 이란 측에 이란 사람 이름이 다르위시가 많은데 이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인데요. 네. 한국에 또 몇 번 왔습니다. 우리 고은 시인과 함께 인터뷰도 했고요. 예. 저항 시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서 그다음 아랍 지역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길로 시를 좀 봐야겠죠. 볼까요? 예, 예 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 자 신분증이란 시인데요. 예. 야. 아이덴티티 카드죠. 예. 이제 왜 이 시를 신분증이라고 지었는가? 다르위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다른 쪽은 항상 이스라엘 체크포인트를 지납니다. 검문소를 지나죠. 검문소를. 예. 그럼 검문소를 지나면 뭐를 해야 됩니까? 신분증.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사에 내가 매번 내 땅에서 이렇게 움직인 이동하는데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가? 아. 그 애환을 담은 이 시가 바로 신분증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읽어보십시오. 네.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신분증 번호는 5만 번이요. 아이들은 8. 여름이 가면 9이 나오. 그래서 당신 화난단 말이요. 야.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요. 채석장에서 땀 흘리는 동무들과 함께 일하오. 그리고 내 아이들은 8이요. 나는 그들을 위해 빵 조각을 얻어내오. 그리고 옷가지와 공책도 바위로부터. 그리고 나는 당신의 대문으로부터 자선을 구걸하지 않소. 또한 비굴하지도 않소. 당신의 현관 앞에서. 그래서 당신 화난단 말이오. 야, 잘 읽는다. 이게 전체가 아닙니다. 일부고요. 예. 시가 더 있는데. 예. 자, 아랍 사람들이 시를 아랍어로 된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도 시를 좋아하지만 예. 특히 아랍어의 이 시 문학 자체가 엄청 원래 사람들이 시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아. 아랍어로 된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랍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흐무드 다르위시라는 이 시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 시를 낭송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저도 저 아랍어 보고 동시통역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랍어로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예. 부족하지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랍어로요? 예. 똑같은 야. 내용입니다. 줄 그대로 똑같이 번역하면 됩니다. 예. 기록하시오가 제일 위쪽에 있는 아랍어 글자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아랍어로 오늘 들을 수 있는 물론 저는 다르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르위시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팔레스타인 민족을 위해서 예. 자기가 할 일을 다했다. 예. 애환을 달래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시인의 심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질 أنا عربي ولكم بطاقتي 50,000 وأطفالي 8
وتاسيهم سيأتي بعد السيف فهل تقدر سجل أنا عربي وأعمل ماول لفاكي القدح في المحجر وأتفالي سمانية السلو لهم لفك لقف الخبز وأثواب ودفتر من السحر ولا أتوصل صدقات من بابك ولا أصغر أمام بلاتي أتابك فهل تقدر؟야, 저 진짜 어디 있는지 따라가지도 못하겠어. 진짜 전혀 까막눈이어서. 근데 진짜 저는... 멋있네요. 근데 아랍어가 예. 약간 불어 느낌도 좀 나고 그러네요. 불어와 독어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뭔가가 정말 저 톤에 맞는 것 같은데요. 아랍어 자체가. 그러니까요. 뭔가 저런 시에 어울리는 톤과 애환과 슬픔과 애환과 슬픔이 예, 이게 사람은 사실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그냥 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토네이션 제가 흉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음악에 예. 한이 항상 있잖아요. 네. 우리는 농악을 들어도 슬퍼 우리는. 예, 예. 아하, 아하. 그래서 저때 한이 맺힌 그 단어들이 예. 울려 나오는 거죠 아랍에서.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시를 보면 예. 다음 화면요. 예. 자, 지금 시를 읽으면서. 다루비 씨가 시 낭송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요? 우리 안 기자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어디 기록하시오 여기. 나의 뿌리는 내려졌어. 부터부터. 아 처음부터. 예. 나의 뿌리는 내려졌어. 세월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영겁이 열리기도 전에, 그리고 측백나무와 올리브 나무보다 먼저, 그리고 풀들이 무성하기도 전에. 기록하시오. 나는 아랍인이오. 당신은 내 조상의 과수원을 빼앗았소. 그리고 나와 내 아이들 모두가 경작했던 땅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나의 자손 모두에게는 이 돌들밖에 남은 게 없소. 그런데 그마저 듣기로는 당신들의 정부가 가져간다고? 그렇다면 기록하시오. 맨 첫머리에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소. 누구도 약탈하지 않소. 그러나 나는 내가 배고팠다고 하면 나는 나의 것을 빼앗은 자의 살을 먹을 것이요. 조심하시오, 조심하시오. 나의 배고픔을. 이야, 멋지네. 예, 끝 문장이 대단히 충격적이죠. 예.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그냥 네. 이스라엘이 100% 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 한 편이. 예.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뭐 이걸 설명한들 저걸 설명한들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태어나기도 전에 영겁이 열리기도 전에 측백나무와 올리브나무보다 먼저 풀이 나기도 전에 나는 여기 있었다. 여기 내 뿌리라는 거죠. 야. 알겠습니다. 네. 야.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시인이고 한국에도 몇 번 왔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소설가입니까? 예, 가산 까나파니. 까나파니란 소설가입니다. 자, 이 사람은 화면을 보시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고 돼 있죠. 네.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 내용을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아랍어로 된 소설 그림이 표지가 커버 페이지가 있고요. 중간에는 한글로 번역된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아랍어 원본 소설 커버 페이지고요. 네. 이제 왼 다음 사진 Man in the Sun 이거 영어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 소설이 태양 아래. 예, 태양 아래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기서 태양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소설 속에 팔레스타인 난민 세 사람 남자가 등장합니다. 예. 이름이 마르완, 아사드, 그다음에 아블카이스. 세 사람이 바그다드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로 넘어가고 싶어요. 아하. 일자리를 찾아서. 예. 예. 근데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합법적으로 넘어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 이동하는데 무슨 차를 타고 가냐면 물탱크 차를 타고 갑니다. 아 몰래? 물탱크 로리. 네.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고야.
거기에 세 사람이 들어가서 이동을 해서 쿠웨이트 국경을 이제 넘어 다 왔어요. 네. 이라크에서 다 왔는데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를 해서 성공했습니다. 예. 두 번째 검문소에서 5분이나 6분만 걸리면 통과하면 이제 운전사가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당신은 살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 답답했겠군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검문소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는데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럼? 그렇죠. 아. 그런데 6분이 와. 더 걸린 거예요. 아. 그 검문소에서 이 검문하는 쿠웨이트 국경에 있는 이라크 사람들이 쓸데없는 잡담을 하면서 아이고야. 시간이 10분. 아.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이 다 탱크로리 안에서 죽습니까? 죽습니다. 아이고야. 이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주인공 즉 운전사가 제일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불카이주란 도시의 쓰레기장에 세구의 이제 시체를 버려놓습니다. 죽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시체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서 이 세 사람의 손목시계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꺼내가지고 갑니다. 그 운전사가 네. 아이고. 조금 전까지 동료이자 고객이었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의 고객이었는데 그냥 시체를 버렸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죽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는. 그렇지. 그걸 가지고 가면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왜 당신들은 죽어가면서도 물탱크 옆구리를 꽝꽝 치지 않았냐. 꺼내달라고. 그렇죠. 소리쳤으면. 군인들이 뭐 검문소에서 잡혀들어도 그렇죠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랬으면 트럭 운전사가 검거됐을 거 아니 체포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아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팔레스타인이 저항 상황이라는 거죠. 예 아무리 자기들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으면 세계 목소리를 내야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운유. 아 그런 상징이 있는 그렇죠. 거군요. 아, 당신들은 이스라엘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왜 소리치지 않느냐. 야, 그 소리를 치사 설사 소리를 치더라도 누가 들어주겠느냐. 예. 물탱크 안에 있는 네. 그 세 사람이 팔레스타인의 상징이죠. 상황이다. 예, 상징이구나. 실제로 소설 속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이고요. 야. 그래서 이 가산 가나파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암살당합니다. 예. 소설가이자 액티비스트이기 때문에. 야 팔레스타인이 굉장히 문학적인 민족이군요. 네, 팔레스타인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 대단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중동 지역의 중요한 그 중간급 직장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동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때 박현도 교수님한테도 이란 사람들도 그렇게 시를 많이 네네. 외우고 시를 좋아한다는 얘기 그쵸. 저희가 한번 들었거든요. 하고 시 대단히 네. 아랍 그다음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아주 다양한 풍부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죠.